안녕하세요. 노스 아메리카 해피 트럭입니다. 여기는 캐나다 온타리오, 온타리오주 401번 하이웨이입니다. 어제부터 좀 비가 좀 많이 오는 지역은 많이 오고 간간이 내리는 지역은 간간이 내리면서 아침에 기온이 아주 쌀쌀해졌습니다. 가을의 느낌이 나는 8월의 24일 하루 일정을 또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의미 있고 또 나름 또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이제 그런 트립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회사에 이제 계약을 해서 차 번호를 1907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차가 코비드 상황이어서 이제 수급이 안 돼서 이제 중고차로 이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그랬습니다만은 이번 출입을 끝으로 이제 이 차를 반납하고 이제 새로운 새 차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딜리버리 여기서 8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캠브리지라는 곳에 딜리버리하고 회사 가서 이제 구형 트럭에서 이제 새 트럭으로 이사하고 이제 모든 그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다 진행이 되고 내일 이제 다시 새 차로 이제 출입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이제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출입에 여기 이번 이제 홈타임을 한 5일 정도 했었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조정하느라고 또 이제 회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좀 홈타임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또 이제 홈타임이 길어진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했던 프로젝트 시즌 1을 또 마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즌 2를 새롭게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주축이 되는 사람들도 이제 만나서 여러 가지 또 얘기도 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의논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같이 이제 동시에 입사를 해서 이제 같이 일했던 분이 이제 작년에 이제 그 가족들이 이제 밴쿠버로 이사를 가면서 계속 여기서 가족들과 이제 떨어져서 어쩌다 한 번씩 이제 밴쿠버로 가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여기서 이제 지냈었는데요. 마침내 이제 다시 가족이 있는 이제 밴쿠버로 이제 새로운 또 회사를 찾아서 또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어제 이제 마지막으로 뵙고 이제 오늘 아침에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밴쿠버로 간다고 그렇게 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만남도 있고 또 헤어짐도 있고 그런 것들이 교차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5일 동안에 토론토에 있으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또 나름대로 또 회사와의 관계도 또 정리도 좀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시즌1에 이제 그런 상황들을 하고 이제 왜 시즌2를 또 이렇게 하냐면은 이제 어차피 이제 레벨이 맞질 않습니다. 이제 시즌1에 계셨던 분들은 이제 다 그 드라이브를 하고 있고 또 뭐 이제 그 영주권도 받은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서로 이렇게 공감대가 조금 덜 할 것 같아서 아직 이제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또 시작하신 분들끼리 이렇게 해야지 또 그렇게 소통이 더 원활할 것 같아서 이제 시즌2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수로 이제 시작하지만은 뭐 앞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가는지, 어떻게 캐나다에서 정착하는지, 물론 이제 뭐 시즌1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설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도 궁금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시즌1은 아주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 3000% 정도 더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거기 커뮤니티에 소속됐던 사람들은 다 면허증을 땄고, 그 다음에 또 여기저기서 다 드라이버로 일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직업으로 또 일을 하기도 하는 분들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즌2는 새로 이제 처음 이제 면허부터 입국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또 해 나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의 그 성장 과정들을 또 과감 없이 이제 또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뭐 다 된다는 보장도 안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이런 부분들은 또 이렇게 안 됐고 이런 부분들은 또 성공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플랜을 세우면서 본인의 갈 길을 결정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시즌2의 사람들은 시즌1에서 충분한 노하우와 그리고 이제 그런 그 경험이나 인프라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시즌1에 시작했던 사람들보다도 한 또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해보니까 이제 그러긴 합니다. 이제 좋은 조건이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다고 해서 또 안 좋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그 시즌1에서 축적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바탕해서 이제 그걸 참고 삼아 가지고 자기 그 환경이나 자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잘 대입해서 현명하게 대처를 하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제 가는 길이 수월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것은 각자의 그 성향도 다 다르고 그 의지도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다 똑같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도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헤매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아주 어려운 조건에서도 아주 순탄하게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잘 되고 못 되고는 뭐 그것은 어떤 환경보다도 지금까지 어떤 데이터를 놓고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이제 그냥 가감 없이 모든 노하우를 다 얘기를 해주니까 이것을 살짝 이용만 하고 자기들의 그 더 이상 이제 뭐 도움될 거 없다 해서 이제 빠져나가서 또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어떤 식으로든 다 소식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 치고 별로 잘된 것을 못 봤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다 예상됐던 일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면은 반드시 뭔가에 부딪히고 중간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됩니다. 아. 근데 이제 본인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생각대로 모든 것이 될 거라고 이제 착각을 하면서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먼저 경험했던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를 하고 자기 나름대로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캐나다뿐만 아니라 미국이든 어디 가서 살게 되다 보면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뭘까 이렇게 봤어요. 제가 들어오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서 오래 사셨던 분들을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했던 스타일이에요. 그것을 고집하면은 거의 그런 사람들이 실패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자기 생각을 캐나다 시스템을 자기 생각에 때 맞추려 그래요.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빨리 파악하고 제가 거기에 맞춰가야 됩니다. 절대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맞춰주거나 그러질 않아요. 시스템 자체가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딜리버리를 가도 수많은 웨어하우스가 있지만은요, 그 웨어하우스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거지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독에 대라면 되고 빼라면 빼고 이런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나라가 한국에서 가졌던 그런 그 문화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 오면은 좀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렇게 안 되냐 이거예요. 왜 그러면서 자기한테 맞는 그 시스템을 찾아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이 내가 이것을 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뭘까, 내가 여기 무엇을 맞춰야 되는가, 이것을 빨리 판단해서 그게 이제 맞춰가는 게 가장 빨리 적응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조금 외국의 다른 나라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다 해가지고 그것을 자기 생각대로 세팅을 해요. 그러면 100% 안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제일 먼저 한국 사람들이 캐나다에 와서, 캐나다는 어디 나라에 가서든지 한국에서 아무리 잘 나갔던 사람들도요,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에 그 문화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겸손하지 않고 자기가 나는 뭔데 내가 옛날에 뭐였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은요 금방 표가 나고 이 사람들도 별로 그런 걸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준이 유치원 수준도 못 되는 영어를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안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딱 봤을 때는 수준이 바로 딱 뽀롱이 나는데 한국에서 뭐 어디를 뭘 무슨 대학을 나왔던 이런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이 한 몇 마디 난 딱 해보고 던져보고 바로 수준 평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 동남아에서 아무리 그 주류 사이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한국에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해 주겠습니까? 그냥 그 사람일 뿐이에요. 그 나라 사람일 뿐이에요. 한국말도 어눌하지.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얼마나 좋은 것 중책을 맡기겠습니까? 근데 그런 착각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게 될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두 번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이번에 이제 이걸 이 트립을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이 1907과도 헤어져야 되고 또 전에 같이 일했던 분과 헤어졌고 또 시즌 1과도 이제 마무리를 짓고 또 새롭게 또 새 차와 또 그다음에 시즌 2 이렇게 이제 다시 또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시즌 2 같은 경우는 이제 시즌 1도 마찬가지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거든요. 다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다 지금 살아왔던 궤적들이 다 다르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잘 융합을 하면은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이제 낼 수가 있는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서로 다 배울 점들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전혀 모르는 분야의 뭐 전문가들도 많고요. 예, 그런데 그걸 서로 좀 잘 이렇게 융화를 해서 이렇게
잘 맞게 한다 그러면은 서로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게 그런 그 서로의 다른 경험들이 이렇게 모여져서 또 큰 지혜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개인들이 살아오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그 사람들의 살아온 습관이고 그 본인의 또 문화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그것이 누가 뭐 잘 살았고 뭐 옛날에 잘 나갔고 이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 사람이 이제 아, 이런 사람 이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왔구나 이 정도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융합하게 되다면은 또 새로운 또 창의적인 생각들이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서로 인간관계가 기반이 되지 않고 서로 신뢰가 되지 않는 가운데서는요, 어떻게 되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그게 시기가 될 수도 있고 질투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새롭게 또 시작하는 분들 모두 다 좋은 성과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물론 이제 뭐 믿거나 말거나 이제 앞에 똑같은 길을 똑같은 그 상황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같은 꿈을 꾸어서 이제 먼저 이뤘던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저는 이제 우리들의 재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제로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현직 트러커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크게 우리가 어떤 인프라가 구성이 됐다고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또 그렇습니다. 그런 게 이제 서로 이제 정보가 되고 이제 본인의 학에 따라서 그 정보를 잘 이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똑같은 정보인데도 달리 해석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또 해석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드라 바로 지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캠브리지에 있는 라블로라는 회사고요. 스코틀랜드의 주 거래처입니다. 예, 악명 높이로 유명한 나블로인데 우리는 이제 트레일러만 드랍 해놓고 이제 바로 빈 트레일러 가지고 회사로 가면 됩니다. 예, 이제 트러블 마치고 회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새 차를 영접하러 회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 401번 온타리오 401번 하이웨이입니다. 예, 1907 마지막 트러블 마치고요. 이제 저는 2차와 이별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새 트럭이 왔다 해서 지금 야드로 세트럭을 수령하러 가고 있습니다. 약 10개월 정도 저하고 함께 했던 정이 들지도 않았던 그런 트럭인데요. 그래도 이제 또 헤어지는 것은 또 약간 시원섭섭합니다. 워낙 이제 킬로
마일이 이제 오래 많이 되다 보니까 정고장도 많고 또 큰 고장도 많아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시작했던 이제 그분도 이제 거의 같은 그 킬로미터 차량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뭐 훨씬 더 심각한 고장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거의 지금 수리를 한 달 이상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나마 이제 저는 그나마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잦은 수리는 했지만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걸리지 않았고요. 그래도 그나마 잘 달려줘서 안전하게 제가 운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또 차를 인수하면은 또 그 차하고 또 사이좋게 잘 지내야 되겠죠. 하여튼 뭐 그 생각보다 좀 늦어진 감은 있지만은 그나마 그래도 좀 예상치 않는 이제 그런 예상치 않게 지금 갑자기 새 차를 지금 받게 되었어요. 나는 이번 출입 갔다 와서 한 2주 정도 있다가 이제 교환하지 않나 했더니 이제 어제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새 차가 거의 준비됐다고 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항상 오래된 것은 새로운 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차도 이제 어느 정도 수리를 많이 했기는 했는데 그래서 뭐 어느 정도 타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90만 킬로, 100만 킬로 돼가면은 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이제 니스 오너를 하면서 절실하게 느꼈던 것은 차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새 차로 시작하지 않으면은 거의 이건 답이 없다는 이제 그런 느낌이 옵니다. 아니면은 뭐 문제가 없으면은 괜찮은데 이건 고장 나면은 수리가 뭐 하루 이틀에 이렇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큰 고장 같은 경우는 뭐 한 달도 넘게 걸리기도 하고 보통 뭐 일주일 뭐 보름 이런 경우가 하다 보니까 차 수리 비용이고 또 일은 또 일대로 못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수입의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사업은 이제 운소비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이 좋으면은 같은 연식이다 해도 조금 덜 고장 나는 차도 있고 유난히 또 고장이 많이 나는 차도 있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 차를 받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한 2, 3년은 그래도 큰 고장 없이 좀 타다 보면은 뭐 수입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한번 시작해 봅니다. 회사 허벌판을 지나서 도저히 이런 데가 건물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 안 되는데요. 여기가 제가 사는 곳에서 한 1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회사 야드입니다. 처음에 여기를 찾아오는데 제가 주소를 잘못 찍어서 오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다 여기 들판인데 그런 시설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는 길이 이게 다 옥수수밭, 뭐 콩밭 이런 것들로 둘러 있는데 갑자기 그냥 앞에서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신축 건물이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가면은 이제 회사 야드가 여기에 이제 있습니다. 여기 이제 회사 원래 그 농장을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농장 근처에다가 이렇게 만들었나 봐요. 갑자기 신세계가 여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골에 정말 여기
차도 많고요. 드디어 이제 회사에 회사에 도착했는데 제 차 노랑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오, 저건가? 일단 차를 여기서 이제 다 짐을 이제 또 옮기고 세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회사 야드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